창세기 50장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부풀려 울며 이마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하였더라. 기나긴 야곱의 험난한 일생도 애굽의 고센 땅에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그가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자 요셉은 그 얼굴에 입 맞추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자기를 섬기는 의사에게 병해서 그의 아비의 몸에 향재료를 넣게 하며 의사가 그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이 향재료를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미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요셉 같으면 우리 아버님을 미라로 만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에서는 돈 있는 사람, 지위나 권세나 명예 있는 사람은 다 이 미라로 만드는데요. 이 미라로 만든다는 것은 평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라로 만들려면 사람 속을 타서 내장을 다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도 뽑아내고 간도 뽑아내고 위장도 뽑아내고 대수장도 뽑아내고 신장도 뽑아내고 속에 있는 내장은 전부 다 뽑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 속에 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향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 다음에는 온몸을 다 습기가 빠지도록 탈수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붕대로 온몸을 감아가지고 미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야 영혼이 떠나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산 사람이 볼 때는 이 두 분 죽이는 거예요. 한 번은 자연으로 죽고 다음은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온몸을 타가지고서 내장을 다 끌어내는 것이니 그 어디 할 짓이겠습니까? 요셉이 왜 야곱에게 그 애굽 사람이 하는 식으로 미라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는지 그 나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날수가 40일이 걸리고 그리고 애굽의 통상으로는 이 지위나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떨면은 70일장을 지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국에 뭐 3일장, 5일장도 길다 그러는데 여기에 무려 70일 동안 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죽으면 온 식구가 다 매달려서 70일이면 두 달 열흘입니다. 두 달 열흘 동안 호국을 하고 장례를 지내야 되니 참 고생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는데 산 사람 고생이 이만치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사인 문명해가지고서 사람이 죽으면 뭐 사흘장 아니면 오일장을 쳐서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실제 사람이 죽으면 죽는 그 즉시로 그 영혼이 떠나가버리고 그 시체는 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흙은 흙으로 먼지는 먼지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시죠. 사람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가면 그냥 흙이에요.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체는 그저 흙에 장사 지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의 현재 유명한 의사 선생 한 분이 자기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이야기한 책을 읽어보았었습니다. 이분이 군대에서 복무할 동안에 특별히 시험에 합격해서 정부 돈으로 이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인으로서 이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건 정부에서 돈을 다 대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있는 부대에서 이제 내일이면 기차를 타고 이과대학에 있는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만 굉장히 심한 감기에 들렸습니다. 온몸이 열이 나고 뭐 불이 활활 끓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떠나려고 부대에서 일어나는데 얼마나 열이 났던지 그냥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옷을 주워 입은 것까지만 알았는데 그 다음 졸도해버리고 말았어. 눈을 떠보니까 병원 엑스레이실에 와 있습니다. 겨우 부축을 받아서 엑스레이를 찍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졸도했어. 그래서 병실로 갔다 옮겨 놓았는데 병실에서 의사도 있고 간호원도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왜 여기 누워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내가 이과대학으로 가야지, 이번 그 기회를 놓치면 나는 다시 이과대학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빨리 가야지 하고 화닥딱 일어났거든요. 아주 엿들어부터 신기한 체험이 되는 거죠. 화닥딱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가지고서 옷을 입으려고 옷을 찾으니까 옷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운 침대를 보니까 벌써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누워있거든요. 금시 내가 침대에 누워서 이따가 내가 이과대학 가야 되겠다고 확딱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누가 내 침대에 누워있을까? 그래 보니까 얼굴이 그냥 산노랗게 되고 턱이 떨어지고 손이 척 늘었는데 죽었단 말이야. 내 침대에 언제 시체가 와서 이렇게 누워있나? 그래서 그 손에 보니까 손에 자기가 학교 졸업할 때 선물로 받은 반지가 있는데 그 시체가 자기 반지를 뜯기고 있거든요. 이게 참 변하다. 금시 내가 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내 침대에 시체가 하나 와있고 또 그 시체가 내 반지를 끼고 있다니 희한하다. 막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러나 야간 나는 시간이 없다. 뭐 이런 거 생각할 리가 없으니까 빨리 내가 기차 역전으로 뛰어가서 기차를 타고 이과대 가야 돼. 그래서 그 병실에서 나와가지고서 복도를 막 뛰어가는데 그 저 복도 저쪽에서 여러 가지 병원에 잠역을 하는 일꾼이 뭐 큰 통 하나 들고 오거든. 자기가 그냥 막 뛰어나가니까 그분하고 부딪히겠단 말이야. 그래서 어이 길치워 내가 뛰어가는데 부딪히겠다 근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거든. 저기 괌을 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딱 부딪혔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뚫고 나가버렸어. 돌아보니까 그 사람을 뚫고 나왔단 말이야. 야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됐기에 저 사람과 막 부딪혔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 사람은 쑥 뚫고 나와버리고 그 사람은 그대로 걸어가버려.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영혼이라는 것을. 야 이 변하다. 그래서 부대에서 나왔는데 뭐 현실에 있는 것과 똑같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뭐 조금 그대로 하늘은 그대로 푸르고 뭐 다 보여. 그 길로 그냥 역전을 향해서 그냥 줄다란지를 쳤어요. 쳐가지고서 역전에 오면서 아무래도 뭐가 이상한 것 같다. 왜냐하면 뛰어오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보니까 아무도 자기 말을 못 알아들어. 안녕하십니까 걔도 모른 체하고 길을 비켜세요 걔도 모른 체하고 자기하고 도무지 말이 안 돼. 그래 기차 여기 와가지고서 전화를 걸려고 전화박스에 들어가서 전화를 잡아보니까 전화 수화기로 손이 통해버리는 거라. 아무래도 전화를 잡을 수 있는 끈끈한 감각이 없어. 잡았다고 하면 그냥 싹 통해버리고. 아 이상하다 이건 내가 왜 이러냐. 아 근데 전화를 걸어야 되겠는데 이 전화통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왜 이런가. 그래 전화통을 아무리 잡아도 잡으니까 싹 통과해버리고. 그래서 이 어떻게 싶어서 전화줄을 잡아보니까 전화줄이 손에 안 잡혀요. 분명히 있는데 잡으니까 통과해버려. 그러자 정신이 반짝 드는 게 아차 그 침대에 누워서 있던 분이 바로 내 몸이구나. 나는 몸을 내버려 놓고 영혼만 빠져나왔구나. 그러니 몸이 없으니까 전화를 잡아도 끈끈하게 잡혀지는 이것이 없고
전화줄을 잡아다 안 잡아지는 것이니 나는 숨속 알맹이만 빠져나왔구나. 아이고 이 까대야 이거 뭐고 큰일 났다. 빨리 가서 내 몸을 찾아야 되겠다. 그 길로 돌아서 가지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부대를 향해서 뛰었어요. 그 부대에 도착해 가지고서 자기 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병사들이 자고 있고 또 저 병실에 들어가 보니 병사들이 자고 있는데 자기 몸을 찾으라 쫙 뛰다가 한쪽 방에 돌아오니까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데 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시들을 머리까지 덮어 놓았어요. 죽은 시체예요. 그래 가서 그 시들을 옮기려고 아무리 일해도 시대가 손에 안 잡히는 거 있죠. 그런데 그 팔이 층 늘어져 있는데 그 팔을 가만히 보니까 틀림없는 자기 졸업식 반지라. 자, 자기 시체는 자기 시체인데 그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갈 도리가 있나? 그래 큰일 났다. 이건 내가 들어가기 전에 막 이거 장사를 지내버린 날이면 나는 이제 못 들어가는데 이 장사를 지내기 전에 이 내 몸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건데 갑자기 방 안에 불빛이 비치오는데 그렇게도 밝을 수가 없더랍니다. 이 세상에 불빛으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밝은 불빛이 방 안에 확 비치오. 그 불빛이 어디서 오냐니까 방 안에 섰는데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이 그 방 안에 탁 섰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너 지금 내게 오면 큰일이다. 너 일생에 한 일이 뭐냐? 그런데 과거도 미래도 없이 현재 전부 쫙 나타나는데 자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보이는데 한 번도 그 생애 속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가서 예수는 믿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만 믿었지 형식적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십일조를 열심히 낸 것도 없고 시간을 내어 봉사한 것도 없고 전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워서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면은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봐라. 세상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서 육신의 일만 도모하다가 너처럼 육신이 빠져나왔잖아. 이 길로 가는 거다. 천당 아니면 음부로 가는 거다. 그런데 네 육신으로 짧은 세월 동안 살았는데 육신으로 살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너 이제 하나님 앞에 써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탁 어떻게 손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방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다른 세계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서 몸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이제 보는데 80대 할머니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 몰라요. 거기서 보니까 이분 하는 말이 죽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 그치? 아파서 드러누워서 한숨 자고 깬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란 실제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분별을 못한답니다. 그래 80 먹는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서 60 먹는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은 어머니가 죽었다고 자꾸 울고 있는데 아들을 자꾸 가서 아들에게 얘야 내가 안 죽었다 내가 왜 죽었나 그 뭐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아무리 아들에게 이야기해도 아들은 마이동풍이라 전혀 못 알아들어. 아들은 자꾸 울고 있고 어머니는 자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알아들어야 말하죠. 또 다른 데 보니까 한 사업가가 죽었는데 자기는 죽은 줄 모르고 몸에서 빠져나와 죽은 줄 모르고 자기 사무실로 일하러 간다고 늦었다고 일어나가지고서 부지런히 자기 사무실로 일하러 가는데 가면서 동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해봐도 한 사람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대화가 안 돼. 육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막 염려 근심을 해가지고서 아주 불안해. 그런데 주님이 눈을 들어서 보여주셨는데
온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모여오는데 그들은 죽어서 나와가지고서 당분간은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 여전히 어머니는 어머니인 줄 알고, 여전히 사업가는 사업하는 줄 알고, 여전히 군인은 군인인 줄 알고, 여전히 의사는 의사인 줄 알고 자기 일을 계속하려고 하다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말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하니까 하하 내가 죽었구나. 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인간 세계에서 이제 끝장이 났기 때문에 이제 갈 대로 가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그냥 가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음부로 쇠가 지남철에 끌려가듯이 음부로 내려가요. 그걸 전부 다 구경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님께서 또 다시 눈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멀리 저리 쳐다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림이 보이는데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더랍니다. 굉장한 큰 도시가 보이는데 성경에는 그대로 열두 진주문 황금 보석길 아주 놀라운 것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천사들이 오락내려가는 것을 멀리서 구경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자기 병실 안에 시체 옆에 와있어. 그래, 아휴, 내가 이 몸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노?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주님께서 탁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는데 그만 깊은 잠 속에 푹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 깨니까 몸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냥 이까지 덮어놓은 수의를 벗어버리고 간호원이냐고 고함을 치니까 간호원이 왔다가 막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빨리 나가서 의사 선생을 불러왔어요. 그 의사가 놀래가 와가지고서 아, 이 죽은 놈이 왜 살아났노? 그리고 카르테리를 보니까 급성 폐염으로 말미암아 사망했다고 적어놨습니다. 분명히 심장도 다 끝나고 호흡도 다 끝이고 분명히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분명히 죽은 시체가 살았습니다. 이건 뭐 이학적으로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어요. 본인도 지금 이제는 미국에서 저명하는 의사가 됐는데 본인도 자기의 그때 그 경험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란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사는데 언제고 육신을 벗어버리더라도 벗은 줄을 모른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 말은 성경에도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어찌나 뚜렷했든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고 두 번이나 말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래서 원수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그런 무더기에 내 던져놓은 것을 제 아들이 둘러서서 기도하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그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 얼마나 현실적으로 뚜렷했든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시아 선생이 말한 것도 똑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시체를 안 봤었으면 절대로 자기의 몸 밖에 남았다고 생각을 안 했다. 그러나 자기 시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체를 벗어버리고 몸 밖에 남았구나. 오직 하나 다른 점은 뭐냐, 물건을 잡으려니까 물건이 안 잡혀지는 것. 이거 하나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대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그대로 들리고 뭐 자기는 그대로 인격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오직 영이라 물질이 안 잡아져. 그 물질인 몸속에 들어가야 그 몸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물건도 손잡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몸 물질의 몸에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물질 세계하고는 접촉이 없어요. 저도 그 간증을 읽고 난 다음 상당히 마음에 감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이야기하고도 일치하고 또 인도의 성자 산다싱, 사도 산다싱이 체험한 그 이야기도 상당히 일치갑니다. 그 산다싱도 자기가 그 입신 중에서 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절대
산다싱 입신 중에 보니까 죽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숨 자고 일어난 줄 안다. 아주 피곤해가지고서 한숨 깊이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내가 죽기는 왜 죽어? 그래서 당신 죽었다고 저거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죽어? 한숨 자고 깨어났는데 죽은 줄을 모르더라고.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먼저 죽은 자기 아버지도 나타나고 뭐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머니도 나타나고 천사들도 오고 하니까 아 이거 왜 이래? 어떻게 됐어? 그분들이 너 죽어서 온 거야. 너 지금 육신을 벗고 온 거야. 그래서 깨닫는데 어떠한 사람은 산다싱이 말하기를 일주일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죽은 줄 깨닫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처럼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내 구주 건너오셔서. 그럼 이곳과 저곳이 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면 그대로 내 자신이 이 물질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든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모세 가기 전에 믿지 않은 사람의 대합실인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만 따라서 살다가 극기야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비극을 우리는 절실히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열심히 믿을 뿐 아니라 열심히 예수를 전도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지 아니하면 우린 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육신의 장막집 벗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때로부터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이 140여 년을 살았지만 그렇게 길게 살아도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와, 140년이라면 아득해요. 아득해. 제가 지금 53살인데 앞으로 100살까지만 살라 한다면 와, 50년 아득해. 그래도 세월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세월이 흘러가서 이 지상에 있던 사람 한둘씩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감격적으로 느끼는 것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지낼 때마다 명년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고 한 번은 그걸 계산을 해보았었습니다. 1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성도들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수가 많아요. 내가 한번 교회에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 성도들에게 항의를 듣고 말합니다. 왜냐니까 기분 나쁜데 왜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합니까? 가는 사람은 가더라도 또 다음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번 내 차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 계셔. 그만 그 계산해서 발표하는 것 제가 그만두고 말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그래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러므로 매일매일 오늘 살아있다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붙잡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은 이미 몸을 떠나가지고서 낙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야곱은 이미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 깍대기 시체를 가지고 70일을 애곡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부모에 대한 애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의 시대적인 전통입니다. 뭘 시체에 있는 흙을 가지고서 70일 동안이나 애곡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몸속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 몸은 아버지를 담고 있던 하나의 껍질에 불과하지. 그 속 알맹이인 영혼의 사람은 이미 떠나가 버렸는데 그 껍질을 가지고서 그렇게 통안하고 애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하간 그렇게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요셉이 이제는 바로에게 말미를 얻어야 됩니다. 아버지 장사하러 가니까 이제 말미를 얻어야 되겠는데 뭐 요 사이 같이 자동차에 있어서 부르르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갔다 왔다 상당히 상기가 긴데 임금님에게 특별히 국무총리로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아버지 시체를 가지고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면 아버지가 세상을 떨 때 유언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애굽 땅에서 시체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조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과 함께 그들이 들어간 무덤에 합장을 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유언을 내가 집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미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유언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은 별로 신방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몰랐는데 옛날에 신방 부지런히 할 때는 나이 많으신 부모님에게 내가 꼭 그 말을 했습니다. 꼭 죽을 때 자손들에게 유언하시오. 그 유언은 뭐냐, 내 죽고 난 다음 너희들 꼭 예수 잘 믿어라.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와서 꼭 만나자. 이게 나 최후의 유언이다. 꼭 그 말 하시오. 왜냐, 상당히 부모 말을 안 듣고 속 썩이는 사람도 유언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요. 유언은 그 마지막 말이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방종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내게 간증하기를 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뜰 때 유언하고 너는 예수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한평생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떠날 수가 없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말을 합디다.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유언할 때 뭐 쓸데없는 복잡한 말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사람도 죽은 사람 그렇지 않으시니까 마지막 남길 말이 뭡니까? 빨리 말하십시오. 그럽니다. 아, 사형수를 사형시키기 전에도 당국에서 할 말이 있으면 마지막 말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말은 예수님의 3년여 동안 가르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을 예수님이 남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남긴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그 다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최후에 남긴 말입니다. 다른 모든 말도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최후로 남긴 이 말은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저보고 그런 말 한 사람 많습니다. 한국도 아직 예수를 다 안 믿는데 무엇 때문에 온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냐고. 한국에도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 그런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에서도 전해야 돼요. 온 세상 만방에 나가서도 전해야 된다. 왜냐?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국에만 복음 전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복음 전하고 난 다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마지막 남겼는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세에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회방을 많이 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개인이나 교회는 신앙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귀신은 눈에 안 보이니까 바람처럼 와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악한 귀신은 분열 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더러운 귀신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게 만들고 점치는 귀신은 세상 점치는 것으로 유혹에 가고 병든 귀신은 연약과 질병을 가져오고 방탕한 귀신은 방탕하게 하고 온갖 회방을 다 놉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분별해 내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우리의 환경에 와서 우리를 어지럽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귀신 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많이 하고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새 방언을 말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라고. 저는 방언기도 참 많이 합니다. 요 사이는 특별히 더 많이 해요. 요 사이는 나라가 어지럽고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방언기도를 많이 시키는데 뭐 요사에는 말기도를 별로 못할 지경으로 방언기도를 많이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직접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함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기도인 것입니다. 믿고서 방언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방언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최후의 명령인데 쓸데없는 말 주님 할 택이 없어요. 그 다음 뱀을 집으며 이 뱀이란 것은 뭐 길거리에 댕기는 뱀 짚고 댕기라는 말 아닌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욕 때문에 뱀에게 잡혔었습니다. 그럼 뱀을 집으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집어내라 그것인 것입니다. 탐욕을 집어내라. 탐욕이 바로 뱀입니다. 탐욕을 가지면 뱀에 잡힙니다. 탐욕을 집어내면 뱀을 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갖지 말고 탐욕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은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게 관심 기울여야 돼요. 이게 관심 기울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는 텀벙텀벙 지옥불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주신 최후의 말씀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계속해서 귀신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탐욕을 내버리고 늘 탐욕을 회개해서 욕심을 내쫓고 그 다음에 영육간에 해독이 오더라도 예수님으로 다 풀어버리고 병자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런 신앙생활하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적인 그런 회개기도로서 준비하지 않고 무슨 정치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래가지고서 정치운동이나 개입을 하고 그러면 큰일입니다. 문익환 씨가 이북에 교회에 가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민중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민중의 부활이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 그런 말이십니까? 무슨 예수의 죽음이 민중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민중의 부활이야. 밑도 끝도 없는 무슨 그런 소리하고 있어. 예수 죽음은 내 개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 부활한 것은 내 개인 예수님의 사람 살리려고 부활한 것이지 무슨 민중을 위해서 죽고 민중이 부활하고 이런 헛된 공산당 같은 소리하고 있어. 공산당은 여러분 부활이 없습니다. 공산당은 무신론자인데 공산당의 원리가 유물론적 무신론인데요. 물질만 있고 신은 없다는 것인데 공산당에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무슨 종교가 있어요. 이북에 신앙의 자유가 있더라. 참 말 안 할래. 그것도 어디가 상대가 돼야 말을 하지. 너무 엄청나게 공산당의 미혹을 당한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돼서 말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통곡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하간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최후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를 장려하시게 해달라고 바로 왕에게 간청을 했었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자, 그래서 임금님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어마어마했지요. 요셉이 국무총리인데 그 당시에 임금이 절대 군주, 그 밑에서 절대적인 공로를 세운 요셉 국무총리가 아버지 장사로 올라간다니까 모든 문무백관이 다 따라옵니다. 대신들이 다 따라오고, 그 대신들이 다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호위하는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호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요셉의 가족들이 따릅니다. 그러니 그 영화가 극치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때 시대로 보면은 뭐 그 영화로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식을 잘 두면 부모가 이렇게 영화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죽고 난 다음 그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그러나 야곱은 이미 천당에 가서 앉아있고 그 시체를 장례지는데 어마어마한 군중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어떠한 사람이 죽어도 이만의 많은 사람 동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오고 정성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안하러 온단 말이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보고서 그렇게 많이 따라왔지 무슨 죽은 야곱 보고 따라온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처로운 행렬이 가나안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우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고하였더라. 요단강 건너가서 저 사해 맞은편 아다 땅에 가서는 그곳에 또 시체를 두고서 1회 동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 40일 동안 그 몸에 미라를 만들고 합계 70일 동안 애굽에서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긴 행렬을 지어서 가나안까지 와서 이제 묘에 입관시킬 곳에 와서는 시체를 두고 또 1회 동안 통곡을 했었습니다. 아마 요셉과 그 가족들이 목이 쉬어가지고 말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너무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도 다 응원한다고 통곡을 했어요. 이 옛날 습관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 통곡 소리가 크게 나야 큰 효자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어주고 밥 먹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큰 점포를 차려놓고 연락이 옵니다. 아무개집에 누가 죽었다 빨리 울어줄 사람 오너라. 그러면 그냥 때를 지어가서 목소리를 다해서 울어주는데 그것도 처량하게 울어줄수록 돈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러니 그냥 호구구를 하고 처량하게 울어주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아따 그 집 장례 참 굉장히 잘 지냈다 그리고 우는 선수에게는 또 돈을 많이 받고 밥 먹고 사는 길이 희한한 길이다. 울어서 밥 먹는다. 웃고 밥 먹는 것은 좋은데 울어서 밥 먹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에 있더라. 얼마나 따라온 대신들과 모든 문상객들과 군인들이 통곡하러 울었던지 가나안 땅이 들쑥들쑥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막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 애굽인의 곡하는 땅이라. 이름조차 그렇게 바꿀 만큼 곡소리가 천지에 진동했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두 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할아버지, 아, 또 증조할아버지가 있는 그 묘지에 아버지를 함께 장사 지내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는 형들이 이제 간이 털컥 내려앉았었습니다. 열 형제가 전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안 갚았겠지만은 이제 아버지도 죽은 이 마당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놈들아, 그래 나를 갖다가 종으로 팔아 17살 먹는 어린 아이를 빨가벗겨가지고서 애굽에 종으로 팔아 이제 어디 너희도 맛 좀 보아라, 이렇게 보복을 하면 우리는 이제 끝장났지 않느냐. 그랬으면 굉장히 공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셉이 다 용서해 준 것을 몰랐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깨어지고 깨어진 사람이 되었어. 그는 이미 다 형들을 다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을 형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이제 말을 지어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참 잘 울어요. 그 마음이 고운 사람이 잘 울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잘 울지 않아요. 그 요셉의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형들이 두려워해가지고서 지어서 말하는 건 누가 몰라요? 요셉이 다 알지. 형들이 지어가지고서 그렇게 말을 전한 것 듣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냐? 그 형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 불쌍히 느껴서 요셉이 울었던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죄를 짓고 나면은 세월이 아무리 올라 흘러가도 그 죄 때문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20년도 거의 넘은 그 옛날 세월에 그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은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짓고 나면 사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입혀놓으면 그 당분간 그건 없지 싶어도 먼 훗날에 그것이 돌아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들이라.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가 갚아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때 안 돌아오면 자기 자손 때라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3, 4대까지 복을 화를 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놓아야지 원한을 싸고 악을 맺혀놓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이게 이제 요셉이 꿈에 본 마지막 꿈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7살 되기 전에 꿈을 꾸었을 때 형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데 자기 단이 가운데 서고 11단이 자기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더라. 그 다음 또한 밤에 꿈을 꾸다가 보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꿈 그대로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꿈의 마지막 성취로서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11형제가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요셉의 신앙은 위대한지만 요셉은 자기에 일어난 모든 것을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었다고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다 헤아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맡겼으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마귀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우리 보고 마귀를 쫓아내라고, 그래서 쫓아내므로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었습니까? 언제나 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란 뭡니까? 범사란 것은 좋은 일만 범사가 아닙니다. 나쁜 일도 범사인 것입니다. 잘 살 때만 범사가 아니라 못 살 때도 범사요. 잘 딸 때도 범사가 뿐 아니라 못 될 때도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할렐루야. 좋고 나쁜 것이 다 합쳐서 선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을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신앙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종으로 가는 길이 국무총리가 되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오해를 당하고 12대 감방에 갇혀 있었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절망적인 일 아닙니까? 나갈 기약도 없이 갇혔으나 감방에 갇힌 길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길이 모두 다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지나고 보니 그거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여러분 미리 알았었으면, 그것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인 줄 알았었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춤추고 갔겠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국무총리가 되러 간다. 아, 그거 알았더라면 얼마나 춤을 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 감방에 갇혔을 때는 이제 국무총리들 길이 갇혀가니까 좋다, 감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지, 먼 훗날을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나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 안 돼요. 인간의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먼 훗날에 돌이켜볼 때 현실적으로 불행하던 모든 것이 훗날에 돌아보면 다 그것이 영광으로 데리고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당신들은,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참 좋은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올바른 바탕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맞았죠. 형들은 전부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헤아리고 했으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계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받아가지고서 오히려 선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6숫자고 하나님은 7숫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서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7숫자라 6숫자를 바꾸어서 7숫자로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일하고 말아요. 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지 아무리 온갖 짓을 해도 결국 먼 눈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수가 한 수가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해도 마귀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수와 7수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해서 불행을 나중에는 큰 선과 행복으로 바꾼 줄 알기 때문에 현재 울어야 될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정령과 아침에는 기쁨이 다가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 신학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망살이하면서도 원한을 마음속에 품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해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것이다. 깨뜨려서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요셉은 그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나쁘면 원한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원한을 안 품은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내가 형들에게 원수를 갚느냐. 형들은 염려하지 마시오. 형들이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해도 종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유익되게 했으니 결국 형들이 내게 행한 것은 해가 아니라 유익을 가져온 거라. 그러므로 나는 형들 원망하지 않는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야, 우리 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 절대로 싸움 안 할 걸, 그죠? 아주 나쁜 남편 만나도 아이고 이것 다 하나님이 나 십자가 걸어지고 좋은 일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쁜 남편도 감사합니다. 바가지 끓는 아내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그런 감사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나쁜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고 바가지 끓는 아내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무엇이 변화가 안 되겠어요? 이러므로 우리 신앙의 극치는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모든 악을 선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국적인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요셉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들과 그들 자손들까지 길러지겠다고 확정을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까지 했습니다. 과연 요셉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원수를 받아서 오히려 선을 베풀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그리고 위로의 말까지. 요셉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 수 있으면 이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우린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마라들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실하에서 양육되었다.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려 하고. 요셉이 110살에 죽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110살에 죽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요셉이 애굽에서 110살에 죽었으니 정말 축복받은 이상적인 그런 죽음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꼭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무려 4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겠지만 요셉은 그것을 미리 믿었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마음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에 부탁을 했습니다. 후손들에게 꼭 약속을 받도록 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신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그런데 과연 그대로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유월절 밤을 지나고 아침에 출발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요셉의 무덤을 파서 요셉의 해골을 어깨에 걸머지고 그들이 출발해 나왔었습니다. 이러므로 요셉이 부탁한 것은 모세가 430년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해 낼 때 그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서 그들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